첫 키스는 언제 하셨어요? 만난 지 얼마 만에? 대박이네요. 아, 이것은 그래요? 자연스러운 시기에. 저도 아이들을 키웠습니다만 둘을 돌보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떨어졌습니다. 저도 아팠고 광주 여기 계신 분한테 저번 떨어져서 너무 마음에 상처를 줘서 선생님 아시죠? 그 사람 안 사람 되는 김성숙입니다. 우리 지금 만난 날 당신 참 해맑았습니다. 내가 그냥 평범한 남편으로 곁에 있어주기를 바랐던 당신의 소박한 소망을 지켜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힘든 여정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그 고생을 시키려니 미안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다행입니다. 늘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될 영부인이 될 지금 김정숙 여사. 자, 우리 선거 준비 기간 동안에 여러 번 저희가 이 프로필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죠. 이제는 전 국민이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민정수석실에서 이 친인척 관리를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정숙 여사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알려진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재명 차장이 해주실까요? 예, 장인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장인은 별세를 했고요. 장모는 네. 과거 포목점을 운영했었는데 강화대 농장이 있는 것으로 동아일보에서도 취재를 했는데 확인이 됐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처형은 별세를 했고 첫째 처남은 지금 원예 종묘 화해업 광고 대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큰 기업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작은 중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주부로 하고 있고 둘째 처남은 우유 대리점 운영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서민적인 집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떤 이렇게 가족들의 내용을 보면은 면면을 보면은 뭐 사회적으로 막 저명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아니고 굉장히 평범한 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강화대 농장은 꽤 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강화도 농장은 예, 그래서 네. 그렇게 막 부족한 막 힘든 그런 네. 집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상당히 그냥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중산층 집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선거 기간 동안 캠프 내에 계시면서 네. 김정숙 여사를 직접 만나 보셨을 것 같은데 만나 보셨죠? 자주 마주쳤겠죠? 저는 오히려 2012년에 김정숙 여사를 더 많이 봤고요. 아, 그래요? 이번에는 저 김정숙 여사는 아예 그 별도의 후보 부인 팀으로 따로 돌고 이렇게 네. 움직여서 외부로만 나가셨죠. 주로 광주, 호남 이쪽에 예, 예. 계속 돌고 계시더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네. 아까 표현이 이제 저 해맑다 이렇게 네, 네. 하시던데 정말 유쾌하셔서 네. 2012년에 얻은 별명이 그 유쾌한 정숙 씨예요. 아, 그래요? 유쾌한 정숙 씨.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쓴 운명이라고 하는 책이었나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본인의 얘기를 연애 이야기를 쓴 책을 네. 보면 얼마나 그 세상 물정을 모르는 네. 그 아가씨였느냐면 네. 우리 저 군대 다 갔다 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첫 번째 휴가를 애인이라고 찾아온 거죠. 네네. 예. 그랬는데 이 휴가를 그래서 면회를 갔다 오면 네. 애인이 왔으면 다들 그 내무반은 뭘 기대하느냐면 통닭, 초코파이 네. 뭐 이런 네. 간식류를 기대를 하는데 안개꽃을 그냥 한 다발인데. 먹지도 못해. 좋아하는 애인, 네. 안개꽃을 뜯어먹을 수도 없잖아. 그렇죠. 이걸 이만큼 들고 왔는데 그걸 받아들고 들어가는 문재인 일병도 참 답답하고, 네. 그거를 받아서 이제 보고 있어야 되는 그 내무반의 반원들도 어이없어 하더라는 거죠. 근데 네. 그만큼 어떤 그 뭐 문재인 일병은 사랑하는데, 네. 세상 돌아가는 물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아주 뭐 해맑은 사람으로 네. 기억을 하고 그 책에도 써있는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 이 청와대 제2부속실, 그러니까 영부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었는데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에서는 제2부속실이 뭐 남한은 있었지만 다른 기능을 했었죠. 근데 이제 제대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되겠군요. 이 제2부속실이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원래는 네네. 이게 이제 남자 대통령이 있으면은 네.
영부인을 보좌하는 자리가 제2부속실이거든요. 그렇죠. 제1부속실은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여자다 보니까 네. 이 자리를 뭐 소유계층 민원전담 부서로 역할을 완전히 바꾸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를 못했죠. 네. 그 자리에서 뭘 샀습니까? 바로 몰카용 시계를 샀습니다. 나중에 그 드러난 게. 네. 그 한 게 뭐였겠어요? 비선 실세들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자니까 제대로 이제 영부인을 보좌하는 네. 그런 기능 본연의 역할로 돌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실 때 영부인이시죠. 김정숙 네네. 여사의 2012년도 별명이 유쾌한 정숙 씨라고 네네. 그러셨는데 그만큼 영부인으로서의 역할도 이 전의 영부인들과 다르게 좀 더 활동적이고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해보는데요. 어떻습니까? 흔히들 뭐 그림자 내조, 조용한 내조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아닐 것이라는 네. 것이 선거기간에 함께 해봤던 분들의 뭐 평가고요. 네. 저도 사실은 영부인이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자기 성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을 하고 또 많은 소외계층들을 만나면서 그 국민의 여론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이제 두 번째 비서실장의 역할 네. 이렇게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요 대통령 후보의 아내로서는 거의 100점 만점을 받을 만큼의 활발한 활동을 했던 김정숙 여사, 과연 며느리로서는 몇 점 정도 될지, 자 시어머니가 보는 며느리로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예, 강원호 여사님과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이죠. 그분께서 네. 김정숙 여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며느리 착하고 네. 중요한 게 이거 같습니다. 시원시원한 게 우리 식구들하고는 좀 대조적이다. 네. 이 표현을 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네.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네. 그런데 이제 며느리는 반대다. 굉장히 약간 이렇게 유쾌한. 유쾌하고 활달하고 네.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보면은 지금 김정숙 여사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남편에게도 만점짜리 대통령 후보 아내였었고 또 며느리로서도 굉장히 칭찬을 받고요. 자 그런데 강한옥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또 평가를 했다는데 어떤 표현의 평가를 했습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초심이 바뀌면 어떻게 하겠느냐. 대통령이 네. 되고 나서 어쨌든 많은 대통령이 처음에 초심과 다르게 실패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랬더니 강원호 여사의 답변은 이겁니다. 아들은 네. 예측 가능한 사람이다. 아하. 마음이 변할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아들은 지갑이 얇으면 얇은 대로 두꺼우면 두꺼운 대로 사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해서 아들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네. 자 학창 시절의 아들 문재인에 대한 기억도 강원호 여사가 얘기를 했다고요? 이런 예. 얘기를 했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버스 종점에서 학교까지 좋게 10리, 4km 정도 되는데 네. 무거운 가방 들고 가는 친구 도와준다고 아하. 버스 종점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네. 지금 이제 인천지법에 부장판사로 있는 김정학 판사라고 있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뭐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6년간을 계속 책가방을 들여다줬답니다. 아하.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런데 이제 종점에서 기다린 거죠. 네. 한 번은 이제 학교가 좀 늦어가지고 이 친구가 너는 빨리 뛰어가라. 네. 두 개를 들고 뛰어가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뛰어가면은 이 친구가 뒤에서 얼마나 쓸쓸하게 혼자 올까. 그것 때문에 늦더라도 같이 이렇게 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소풍 갈 때도 같이 갔기 때문에 늦게 갔기 때문에 이미 갔더니 다른 친구들은 다 놀다가 30분 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됐던.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들과의 그런 우정 그리고 의리 이런 것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네. 참 이 그냥 에피소드만 듣더라도 어떤 감정이 울컥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